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32A 파이프를 OG 포지션에서 루트 패스했습니다. 루트 패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 파이프의 채우기 용접과 파이널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노즐을 굴리면서 용접하는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용접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용접기를 또 바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긴 용접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저도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접기는 이런 용접기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리드선과 토치가 더 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토치 무게도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 용접기도 조금 테스트를 해본 후에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리뷰 영상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거예요. 왜냐? 저도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자, 다시 파이프로 넘어왔습니다. OG 포지션으로 용접을 할 때에도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기 또는 프리핸드 등등. 오늘은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용접을 해볼 거예요. 용접을 할 때 파이프 표면에서 노즐을 굴릴 수 있다면 노즐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노즐을 좌우로 굴리면서 윙빙이 가능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굴리고 굴리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베벨링 된 두 개의 파이프 사이에서 윙빙을 할 때에는 노즐의 움직임이 조금 다릅니다. 양쪽 모서리 위에서 노즐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즐은 양쪽 파이프의 모서리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아마 용접 초급자분들은 이런 동작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용접 연습을 하실 때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용접을 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전류로 천천히 용접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동작들이 점점 몸에 익숙해지면 전류를 조금씩 높여보세요. 그러면 팔 동작은 조금씩 빨라지실 거예요. 자,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노즐이 파이프의 모서리 위에서 걸음을 걷듯이 움직입니다. 이런 동작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건 차후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느린 속도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용접을 시작하실 때에는 용융풀을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만들어진 용융풀에 용접봉을 공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패스가 끝난 후에 두 번째 하는 용접을 핫패스라고도 부릅니다. 용접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루트 패스는 용접된 부분의 두께가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핫패스를 할 때 전류가 너무 높거나 또는 용접 전류에 비해서 용접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용접 열은 파이프의 뒤쪽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면 파이프 안쪽의 백비드는 높게 됩니다. 결국 백비드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반대로 전류가 너무 낮거나 또는 용접 전류에 비해서 용접 속도가 과하게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루트 패스했던 구간의 표면을 확실히 녹이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핫패스를 할 때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채우기 용접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파이널 용접을 할 거고요. 핫패스와 필패스는 다음 용접 과정을 잘 하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접 과정은 파이널 용접을 반듯하게 하기 위한 길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파이널 용접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용접 높이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된 표면의 이물질을 그라인더로 깨끗이 청소한 후에 용접하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전 과정에서 파이프의 모서리 부분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용접을 할 때 용접 부위가 더 채워지면 노즐의 움직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 과정에서는 노즐이 파이프의 모서리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파이널 용접을 할 때에는 용접된 부위 위에서 노즐이 움직이기 때문에 노즐을 굴리면서 위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노즐을 어떻게 굴리면서 용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양쪽 대각선 방향으로 노즐을 굴리면서 앞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대각선 굴리고, 대각선 굴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이런 부분 동작들을 연결하면 이런 움직임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번에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파이널 용접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잘 되었다면 파이널 용접을 하실 때에는 녹였던 양쪽 모서리 부분을 덮는 느낌으로만 용접을 하셔도 일정한 용접 비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용접봉은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카본 스틸 파이프를 용접할 때 파이프의 끝부분이 항상 용융풀과 최대한 가까이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용접을 할 때 노즐이 잘 미끄러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용접될 표면에 이물질이 있으면 파이널 용접을 할 때 그 이물질이 용융풀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물질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노즐이 그 이물질 위를 지나가게 된다면 노즐이 미끄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자동차가 갑자기 블랙아이스 위를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빙판을 밟으면 자빠지는 것은 당연한 원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용접봉 끝부분이 산화되었거나 또는 용접봉에 이물질이 있을 때에도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용접봉도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노즐의 내경은 12mm 정도 됩니다. 텅스텐 길이는 4에서 5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팔 동작은 이렇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팔 동작도 중요하지만 노즐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즐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굴리고 또 반대쪽 대각선 방향으로 굴리고 대각선 굴리고 대각선 굴리고 이런 동작을 연속으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텅스텐 끝부분은 항상 용융풀과 가깝게 유지해 주시고요. 용접봉을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만 주의해서 용접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접을 배우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보여드린 내용이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배우기 위한 지름길을 찾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좀 더 많이 보고 좀 더 많이 연습하신다면 좀 더 빨리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의 용접사가 아닙니다. 유튜브에는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용접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시야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더 많이 성장하시어 더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